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 앞으로 출시될 모든 MMORPG 장르의 게임들을 찾을 수 있는 한 거의 싹 다 모아와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뻔한 게임들만 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역시도 누구나 알만한 국산 게임들부터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해외 게임들까지 모두 좀 건져왔습니다. 이번에도 게임이 너무 많다 보니 영상이 굉장히 긴 편인데 우리 카사노바기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이 카사노바기는 구독자분들을 위해 항상 설명란에 동영상을 챕터별로 나누어 두니 여러분들은 오늘도 카사노바기의 특권인 영상 아래 설명랑 링크를 통해 궁금하신 게임들만 살짝살짝 클릭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게임과 겹칠 경우에는 예전에 소개했던 영상으로 좀 대체할게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국산 게임들이 퀄리티가 확실히 좋긴 했는데 이 항상 운영방식이 좀 싸웠기 때문에 사실 좀 뭔가 어울리기조차 좀 찝찝하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주제가 MMORPG인 만큼 그래도 넣긴 넣어두었습니다. 저도 이런 게임들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게임들이 워낙 고퀄리티에 재밌어 보이는 게임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대감에 젖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게임을 좀 재밌게 하는 팁을 좀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킬 때도 너무 맛있겠다 생각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음식을 주문할 때도 머릿속에는 우리 강아지 입냄새 같은 거 생각하고 막 그래요. 우리 강아지 입냄새는 진짜 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치약으로 이빨을 닦아주면 치약 냄새가 져요. 하여튼 이 게임들은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니 여러분들도 너무 큰 기대했다가 되려 실망하지 않으시도록 그냥 원래 하고 계시던 야 게임들 설렁설렁 플레이하고 계시다 막상 출시가 되면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플레이해보시면 좋겠네요. 아 맞다, 그리고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MMORPG로 알려졌던 붉은 사막은 더 이상 이제 MMORPG가 아니라고 하네요. 예전에 해당 게임의 장르를 오픈월드 액션 탐험 장르로 바꿔버려 싱글 위주의 엔딩을 보는 게임에 그냥 멀티플레이 를 추가한 정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저야 싱글 게임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지만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외에도 해볼만해 보이는 게임들은 넘쳐나고 넘쳐나니 여러분들도 각자의 마음속에 몇몇 게임들을 찜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들 외에도 요즘 저는 신박한 게임들 모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현재 화면 위에 뜨는 제 게임 소개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시청해주시면 더 많은 게임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바로 Let's get into it! Core Punk. Core Punk. Core Punk는 오픈월드이긴 한데 맵이 양계로 덮여있고 직접 탐험을 통해 밝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전쟁터, 독특한 캠프, 길드와 농장, 그리고 퀘스트들까지 제공해줘요. 여러분은 몹을 잡아 템을 파밍하거나 걸어다니는 상인을 통해 특별한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던전을 가든지 제작을 하든지 사람들과 PVP를 하든지 뭐든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2021년 8월 말에 클로즈 베타가 진행됐다고 하고 정식 출시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2021년 12월쯤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Begin your journey by creating a hero. Each has its own unique role, abilities, and a set of fighting styles. Complete quests for NPCs who are too busy to do it themselves. You're gonna need a better gear for that. Kill monsters to earn gold. Shred them with your best move. Be careful, though. They get pretty crafty when fighting as a unit. Grow crops. Chop wood. Mine ore. Trade goods for missing resources to craft the weapon you deserve. Suit up. It won't make you stronger, but you'll look absolutely fabulous. Choose a set of talents. Boost yourself with artifacts to become the ultimate war machine. Use Fog of War wisely to hunt down and ambush your enemies. Attack those who dared to take your farming spot. Then chill in a city, show off your loot, and find reckless companions to take on a challenge that no one else has the guts for. Amber Sword. Amber Sword. 이 게임은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무료 판타지 MMORPG입니다. 캐릭터를 만들어 시작할 지역을 고르고 미스테리한 세상을 모험하는 게임인데 몹과 보스몹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유저들도 잡을 수 있는 전투 컨텐츠부터 채광, 낚시, 벌목 등 여러 생활형 컨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생활형 컨텐츠를 통해 스킬 레벨을 올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작업 효율성을 올려가면 나중에는 장비 제작의 장인이 되어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전투와 생활 컨텐츠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다. 기대가 됩니다.
Crowfall. 이 게임은 킥스타터를 통해 제작되고 있는 외국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게임인데 기나긴 개발 기간 끝에 마침 딱 한 달 전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었네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본의 한글 지원은 당연히 되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도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래도 오늘 주제가 MMORPG 모험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어요. 트레일러만 보면 RBO 느낌도 좀 나는데 이 게임에는 클래스가 무려 11가지나 있고 여러분은 경제를 주도하고 여러분만의 상업 제국을 건설할 수도 있고 진영 간의 대규모 전쟁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게임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팩을 구매하면 평생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뭔가 딱 내 스타일인데 라는 느낌이 와닿으시면 인터넷에 크로우4를 검색하셔서 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y may breach our walls, but they will not capture this castle. I will defend it to the end of this life. And with every life after. Book of Travels. 이 게임은 트레일러만 보면 그냥 걸어다니는 게임 같은데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짐을 챙기고 지팡이를 들고 신비로운 전설의 세계를 탐험해야 합니다. 그냥 보면 평화로워 보이는 이 게임에도 위험이라는 게 도사리고 있고 던전과 전투 요소까지 있다고 하네요. 이 게임의 특징은 뭔가 정해진 게 없다는 게 특징인데 모든 것은 여러분이 직접 설정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캐릭터조차도 클래스 같은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성격을 직접 설정해서 여러분 자신과 똑같은 캐릭을 만들 수 있고 이후에도 총 300개 이상의 특성과 스킬을 통해 캐릭터를 개발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캐릭터를 가지고 직접 목표를 설정해서 그 목표까지 달성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Ashes of Creation. 자, 이 게임은 좀 특이하게도 기존의 MMORPG와는 다르게 플레이어들의 선택에 따라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구현한 오픈월드 MMORPG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고유의 노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플레이어들이 직접 세계를 구성하고 스토리 전개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드 시스템이란 플레이어의 레벨과 연관이 있고 플레이어가 성장함에 따라서 인근의 구역도 함께 변화하는 식으로 레벨이 상승할수록 지역의 문명화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대도시로 점점 발기가 되어갈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변 환경도 변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깊은 던전 속에 용이 잠을 자고 있는데 플레이어가 지내는 도시가 너무 커져서 소음이 발생하면 이 용이 동면에서 깨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개발팀에 따르면 이 게임은 완전 예측 불가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직접 플레이해봐야 알겠네요. Chrono Odyssey. 국산 게임입니다. 이 게임 속에는 다양한 직업,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월드, 랜덤 던전, 그리고 대규모 진영 대 진영 간의 전투 콘텐츠 등이 있는데 각 전투마다 높은 전략성과 탁월한 조작을 요한다고 하네요. 이 게임은 PC, 모바일, 콘솔 등 멀티 플랫폼으로 나오는데 플랫폼별 그래픽과 UI를 최적화해 선보인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는 이 게임 속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꼭 한판 플레이 해보고 싶네요. Perhaps just a misfortune and a belief that life will always deliver a fair trial.
Rise. 이 게임도 국산 게임입니다. 현재 얼리얼 엔진으로 개발 중인 Rise는 PC와 콘솔, 모바일 등의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에요. 해당 게임은 스토리 중심의 MMORPG를 기본으로 하되 5인 파티 연계 시스템을 통한 캐릭터 수집 요소와 자신의 부대로 대규모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부대 전략 요소 등 e스포츠를 목표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게임으로 완성시킨다고 하네요. 아까 한 번은 없던 걸로 하지. 여기 조심해야 할 놈이 하나 있는데. 통성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따라오시게. 그 친구 기란내가 친절하지 않나. 이자들로 한다. 예. 킹스 헌트. 이 게임은 스팀에서 곧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는 3인칭 핵앤슬래시 MMORPG 게임이에요. 얼마 전 이미 한 차례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고 끝나버렸기에 저도 아직 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올해 안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니 그때 나오면 플레이해볼까 합니다. 일단 하도 알려지지 않은 게임이라서 저는 처음에 이게 굉장히 허접할 줄 알고 아무 기대 없이 트레일러 영상을 봤는데 생각보다 게임의 전체적인 그래픽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놀랬어요. 물론 중간중간 보면 데미지 까일 때 뜨는 이 숫자 글씨체 폰트가 거의 500원짜리 게임 느낌이 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스팀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기대하고 있다가 플레이해봐야겠습니다. 프로젝트 매그넘. 이것은 돈슨 코리아의 자회사 넷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게임으로 3인칭 슈터 전투에 RPG 플레이를 결합한 루트 슈터 장르의 PC 및 콘솔 기반의 게임이에요. SF 스타일의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캐릭터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스킬과 액션 그리고 총기를 이용한 호쾌한 전투와 거대 보스를 공략하는 퀄리티 높은 PVE 슈터 전투의 재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이 돈슨 게임이라 과금 요소가 어떨지는 벌써부터 목이 메어오지만 이 게임 퀄리티 하나는 솔직히 인정할 만하네요. 매드 월드. 제가 상당히 기대 중인 미친 세상이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HTML5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2D MMORPG 게임입니다. 웹 접속이 가능한 장치만 있으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보니 초반 접근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낮고 PC와 모바일에서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 게임은 문명이 멸망하고 악마가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다채로운 스킬 사용과 잠재력에 따라 성장하는 육성 시스템을 통해 높은 자유도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고 플레이를 지속할수록 몰입도가 상승하는 게 핵심 컨텐츠라고 하네요. 일단 저도 이 게임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대체가 출시 일정을 알 수가 없어 마냥 기대만 하고 있었다가 작년 12월 올라온 뉴스 기사를 보니 올해 아니나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왠지 각 게임의 스멜이 스멀스멀 납니다.
The day before. The day before. 질병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오픈월드 생존 MMO 게임입니다. 이 위험한 세상은 굶주린 감염자들과 식량, 무기, 차량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생존자들이 들끓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원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야만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의 게임이라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온 디셈버 네, 국산 게임입니다. 현재 니즈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있는 PC 및 모바일 멀티플랫폼 핵앤슬래시 액션 RPG 게임인데 이 게임은 얼리얼 엔진 4에 기반한 화려한 그래픽과 장르 특유의 손맛을 살린 타격감 넘치는 전투뿐 아니라 파밍과 사냥에만 치우치지 않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라 하네요. 졸라 재미있을 것 같네요. 퀀텀 나이츠. 이 녀석도 국산 게임입니다. 데스티니를 연상시키는 마법과 총기가 조화된 중세 판타진을 배경으로 다양한 장비를 수집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3인칭 오픈월드 슈팅 RPG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는 클래스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이 장비한 무기와 방어구의 조합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진다고 하고 다양한 임무와 미션을 해결하면서 자신만의 장비를 만들고 성장하는 재미를 더했다고 하네요. 이 게임은 2022년 스팀과 라임게임즈 자체 플랫폼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라 합니다. 브로큰 랭크스. 이 게임은 제가 예전에 한 차례 오픈 베타 플레이를 했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살짝만 대체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의 전체적인 느낌은 마치 패스파인더나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막상 전투 방식은 그전에 본 적 없었던 특이한 방식의 실시간 턴제 전투 방식이었고 타격감도 시원시원하고 장비템들의 옵션 역시 패스파인더의 D&D 주사위 방식의 옵션이 아닌 일반 옵션이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반전인 건 저는 이 게임이 싱글플레이로 혼자 하는 게임일 거라 생각하고 플레이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MMORPG 온라인 게임이었다는 점이에요. 저는 거의 튜토리얼 부분에서 오픈 베타가 종료된 바람에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실제로는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전투도 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었습니다. 그 어쩐지 자꾸 대화창에 대화 내용 같은 것들이 계속 올라오던데 저는 처음에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주변 NPC들이 말하는 내용이 적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NPC가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다 사람들이었나 보네요. 그리고 기본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을 보면 여러분은 캐릭 레벨을 통해 스탯을 올릴 수도 있었고 여러 분야의 스킬을
있고 스킬 레벨도 각각 7단계까지나 올릴 수 있었고 장비도 수많은 부위의 장비를 착용 가능하는 등 RPG로서의 요소가 착실하게 들어있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염려되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한글화 부분인데 이 게임이 스토리가 굉장히 깊었어요. NPC들과의 대화도 자주 있었고 대화 선택을 통해 게임의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은 필수겠구나 싶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더 열심히 개발해서 완성도도 더 높이고 컨텐츠도 더 추가해서 한글화까지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Super People, Super People. 자, 이 게임은 배틀그라운드와 비슷한 3인칭 슈팅 배틀로얄 장르의 국산 게임인데 맵에 따라 총 40인 또는 64인이 모여 12개의 클래스 중 랜덤으로 선택해 전투를 펼친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배구와는 다르게 레벨업이 가능하며 스킬과 크래프팅 시스템으로 게임에 더 많은 변수를 주었고 전반적으로 배구보다는 게임 자체가 스피디해서 호평을 얻고 있고 출시 전부터 핵에 대해 강경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헤드를 조준하면 발을 쏘는 정도의 구린 에이밍 실력을 지니었기 때문에 이런 장르는 잘하지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올려봅니다. 더벤시 더벤시. 이 게임도 국산 게임입니다. 실사에 가깝게 현실감과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얼리얼 엔진 4를 기반으로 제작 중인 더벤시는 외계 문명에 의해 지구가 파괴된 뒤 인류는 생존을 위해 자체 기술 개발뿐 아니라 마법과 외계의 기술까지 도입했다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졌어요. 이 게임의 트레일러를 보시면 거리를 재면서 회피를 하거나 구르면서 빈틈을 노려 콤보를 넣는 기본적인 액션에 슈퍼 아머와 하이퍼 아머, 브레이크와 해칭, 패링과 카운터, 가드 등의 개념을 도입해 복합적인 액션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글로벌 원빌드로 출시된다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한국형 과금 요소가 없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네요. 하이테일 하이테일. 사실 이 게임은 샌드박스 MMORPG 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라 어울려봅니다. 평소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집 짓는 요소 말고는 뭔가 너무 빨리 질려서 자주 접곤 했어요. 이 게임에서는 완전 RPG로서의 요소를 살려냈기 때문에 뭔가 더 재밌어 보이네요. 그냥 트레일러 영상만 봐도 어떤 게임인지 딱 각이 나오는데 이 게임은 아쉽게도 2023년에 출시한다고 하네요. 아직 좀 심하게 많이 남아 아쉽긴 하지만 한글은 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팔리야. 팔리야. 이 게임은 제가 저번에 올리긴 했는데 제가 기대 죽인 게임이라서 한번 더 올립니다. 이 게임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에픽 게임즈 그리고 라이엇 게임즈 출신의 개발자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신작 오픈월드 MMO 게임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판타지 세계를 배경으로 한 이 팔리야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집과 삶을 짓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나 친구가 되고 동료들과 함께 파티를 꾸려 모험에도 나서고 그러다 또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을 꾸며주며 생활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외에도 낚시를 하거나 벌레를 채집하고 광물을 캐는 등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프리알파 단계인 만큼 공개된 정보도 많지 않지만 이 게임도 막상 출시가 된다면 상당한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네요. 트리 오브 라이프 오드리아. 이 게임은 제가 작년에 알파 테스트로 미리 한번 플레이해봤는데 그때는 많이 엉성하긴 했지만 뭔가 잘만 다듬어져 나온다면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임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기대 중인데 이 게임이 원래는 서바이벌 샌드박스 게임으로 출시하려 했다가 스팀 대축제 당시 커뮤니티 반응에 따라 이 완전 MMO 장르로 갈아타버렸어요. 근데 저번에 사람들이랑 같이 집도 짓고 사냥도 하니 재밌었는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뉴 월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뉴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개가포 회사 아마존에서 개발 및 유통하는 MMORPG 게임이에요. 그동안 4번이나 출시일을 연기해온 전설의 게임인데 이 게임에서는 전투를 통한 레벨링과 채집이나 제작을 통한 레벨링 모두 가능했기에 전투와 생활 컨텐츠를 동시에 즐겨볼 수 있었고 자신만의 집을 사서 꾸민다거나 전설류의 템을 직접 제작하든지 또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등 뭐 다양한 컨텐츠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미 베타 테스트 후기 영상도 올렸었고 혼자 재미있게 플레이는 했지만 이 게임은 한국인 스타일과는 안 맞다는 말이 좀 많았어요. 물론 한국어라도 지원이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되니 더 이렇게 호불호가 갈려버린 것 같네요. 하여튼 이번 달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 판테온 라이즈 오브 더 팔런. 이건 아직 한참 개발 중인 게임이라 허접하긴 했는데 그래도 가져와봤어요. 이 게임은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삼은 오픈월드형 MMORPG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힘을 잃어버린 영웅을 조작하여 세계 곳곳을 탐색하여 스스로의 힘을 되찾거나 과거 영웅들의 힘을 손에 넣고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모험을 펼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아직 프리알파 단계라 지금 플레이는 불가하지만 매달 개발자들이 홈페이지에 개발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있네요. The KV. 펄어비스에서는 이 게임의 장르를 도깨비 수집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게임 속에는 수집 가능한 도깨비의 종류가 다양하고 우리는 그 녀석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기 위해 오픈월드를 탐험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깨비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유저들의 꿈과 열정을 대변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한다고 하니 뭔가 도깨비를 데리고 다니면 유저에게 긍정적 효과를 더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우리말로 지어낸 게임명과 K-POP 음악 그리고 배경까지 모든 곳에서 한국적인 요소를 넣어 눈길을 끌었는데 이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마음에 드네요.
Plan 8. Plan 8. 우리 펄어비스에서 붉은 사막과 도깨비에 이은 또 하나의 기대작 플랜 8입니다. 이 게임은 엑소수트 MMO 슈터 게임인데 여기서 엑소수트란 여러분이 착용할 수 있는 로봇 장비로 착용 시 독특한 능력을 발휘해요. 사실적인 그래픽의 표현과 스타일리시한 액션, 슈팅 장르로서의 경험을 주고자 하는 오픈월드 MMO로 넓은 지역과 탄탄한 세계관에서 펼쳐지는 미스테리한 스토리가 중심이 된다고 하네요. 블루 프로토콜. 블루 프로토콜. 이 게임은 반다이 남코 스튜디오와 반다이 남코 온라인이 꾸린 공동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스카이블루가 언리얼 엔진 4를 활용해 개발하고 있는 PC 액션 MMORPG 게임이에요.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기억을 잃은 채 신비의 빛 엔그람이 감싸는 세계에 도달한 후 자신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나 몬스터와 맞서 싸우고 세계를 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네요. 플레이어와 동료 캐릭터 또는 플레이어 간 파티 플레이가 이 게임의 핵심이라 하네요. 이 게임의 한국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Magic Legends. Magic Legends. 이 게임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었는데 예전에 알파 버전 이후 사람들이 좀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평이 좀 많아서 잊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올려봅니다. 프랙처드 브라질 성기. 이 게임은 2021년 내로 출시될 게임인데 스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뭐 그냥 영상만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게임 상태는 완전 개발 초기 상태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저는 기지건설 MMORPG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주 게임.
Project Eve. Project Eve. 또 하나의 국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전투 영상만 공개가 되었는데 언리얼 엔진 4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그래픽 퀄리티와 극한의 액션을 강조한 싱글 플레이 베이스의 액션 게임으로 지금 보이는 전투 영상의 내용은 지구 멸망 이후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 주인공 이브와 미지의 침략자 네이티브가 전투를 펼치는 장면이라 하네요. 일단 몸매가 죽여주네요. 프로젝트 랄릭. 프로젝트 랄릭. 네, 이것도 국산 게임인데 5인의 개발자로 구성된 소규모 인디 게임 스튜디오 프로젝트 클라우드 게임즈에서 개발 중인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고대인의 유물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는 온라인 기반의 멀티플레이 액션 게임인데 PC와 콘솔 플랫폼용으로 개발 중이고 출시일은 2022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진짜 좋네요. 5인에서 개발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프로젝트 BBQ. 프로젝트 바비큐. 저는 이거 처음에 그냥 맛집 이름 같은 건 줄 알고 넘어가려 했었는데 알고 보니 돈 쓴 게임이었습니다. 수많은 평행우주가 존재하는 던전 앤 파이터 세계관의 또 다른 유니버스를 담아낸 프로젝트 이 바베큐는 던파의 IP를 사용하는 게임으로 통칭 던파2라 불리옵니다. 근데 보통 넥슨에서 2를 달고 나온 게임들은 전부 망해버려서 이것도 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유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뭐 솔직히 던파 어릴 때 플레이하고 나이 먹고는 현질이 많이 들어간다길래 거르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Project Overkill. Project Overkill. 아니 이거 아까 바베큐 그 맛집이랑 비슷한 것 같던데 뭐 이것도 그냥 던파랑 비슷해 보이네요. 프로젝트 락나록. 프로젝트 락나록. 아 이제 입술 다 말라갖고 영어 고자 됐다. 이 게임은 북유럽 신화에 기반한 오픈월드 MMORPG 게임입니다. 크로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높은 품질의 그래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 게임이에요. 어? 리니지 이터널? 현질! 현질! NC게임은 얼마 전 불소2에서 마지막 뒤통수를 맞았지만 그 덕분에 NC로 인해 굳혀져 오던 우리나라의 썩을 대로 썩은 게임 과금 체계의 판도가 바뀌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 유저들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빠찡고류의 게임은 단절해야 하지 않겠나 싶네요. 네 이것도 NC게임이에요. 이건 그냥 영상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제 마무리 멘트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데 약 20시간 정도가 소요됐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하나 올렸어야 됐는데 하루를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이거 한다고 입이 다 말라버렸네요. 이제 아가리 똥내 나겠다. 그래도 부디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말 진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